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어립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8월 미국 증시 일정 관련해서 하나씩 보면서 어떤 때 조심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이세 번째 주왜 조심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지금 현재 발행을 한 미래에셋 리서치 캘린더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첫째 주 제가 주간 증시 일정에서 지난 영상에서 한 주간의 일정에 대해서 다뤘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 중요하고요. 수요일에 발표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정도가 가장 중요한데,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6월 7.8% 하락한 유가는 7월에도 8%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타이트한 실제 수급 및 지난 7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서 명확한 증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유가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3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증산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커질 전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8월 5일 미국 고용보고서, 실업률이 지금 3.6% 예측이 되고 있는데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S&P 500은 12months forward PER 기준으로 16.7배 수준이고, 5년 평균과 10년 평균을 약간은 하회하는 모습. 5년 평균이 S&P 500이 12months forward가 지금 현재 18.6배, 10년 평균이 17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S&P 500 12months forward PER가 10년 평균에 근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8월 둘째 주에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기 전에 8월 9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기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 현재 경기 침체 우려는 진행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계속적으로 지금은 꺾이는 추세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장의 반전은 없겠지만, 그래도 OECD 경기 선행 지수 8월 9일 발표를 주목을 해야 되며, 그다음 8월 10일에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와 그리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는 피크 여부가 중요한데,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며 40년의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프리장에서 발표하자마자 플러스 1%의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2%대로 변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하지만 장중에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CPI 발표 전 주가의 흐름, 선물 지수의 흐름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제가 모니터링 하기로는 주로 발표 전에 하락할 때는 오히려 CPI 발표 후 상승, 그리고 선물 지수가 상승할 때는 CPI 발표 후 하락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난 6월 중순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임금, 생산 원가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8월 11일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그리고 8월 12일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8월 셋째 주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8월 셋째 주에 바로 월마트와 홈디포 실적 발표 등 주요 소매 업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에 월마트는 이미 가이던스를 한 차례 하향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 뭐10% 넘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3거래일 동안 증시 자체가 굉장히 회복을 잘 해주면서 다시 월마트 주가가 이 폭락 이전, 가이던스 하향의 폭락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주와 8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 이 소매업체들이 잘 버텨준다면,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충격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8월 셋째 주 중요한데 월마트, 홈디포, 로우스, 타겟 등 주요 소비재 기업 실적 발표 예정이며 경기 침체 우려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 소비재 기업의 실적 발표 및 연간 가이던스가 부진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 지난해 높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문 및 생산량을 늘리며 확대된 재고 수준에 대해 재무적 영향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이제 7월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7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으며 지금 현재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매업체의 지금 실적 발표와 8월 19일에 있을 미국 옵션 만기일, 이 옵션 만기일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8월 셋째 주를 저는 조심을 해야 된다. 단타 수익 매매를 하더라도 8월 셋째 주에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8월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 미국 잭슨홀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으며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급등 중인 인플레이션 및 주요 대응 방안 등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최초로는 이제 이창용 총재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8월 23일 마켓 서비스 제조업 PMI 잠정치, 8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 그다음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에서는 제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24일 예정되어 있으며 엔비디아는 여전히 반도체 종목에서는 최선호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앞서서 이제 GDP 같은 경우 2분기 GDP는 이제 속보치가 발표가 되었고 지금 현재 8월 25일에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GDP는 총 3번의 발표가 있는데 이제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발표가 되며 아주 큰 차이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잠정치에서 약간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속보치에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0.9%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GDP 이제 3분기 지금 GDP Now에서 예상하는 게 미국의 GDP 3분기 성장률을 2.1%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으며 물론 이제 8월 1일에 업데이트가 다시 될 예정이고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이 GDP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달라지지만 일단은 스타트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3분기 GDP 성장률을 2.1%를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8월 26일 미국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며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전에 발표된 6월에서는 잘 벌고 잘 쓴다. 개인소득 높게 나왔고 개인소비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8월 상승 요인은 첫 번째로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 글로벌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세, 7월 미국 CPI 상승세 피크아웃 확인된다면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제 긴축 통화 정책 기조 완화, 아직은 올해는 긴축 통화 정책의 기조 완화 기미는 저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 중반쯤은 기대를 해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 물가 정점론의 향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통화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 나올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8월 하락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아마 8월 셋째 주에 소매업 판매 실적을,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속화로 경기 침체 우려 확대, 기업 투자 및 고용 둔화 등의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날 경우 투자 심리 악화 전망이 되고요. 기업 이익이 둔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 영향이 지속되어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확인될 시 증시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겠지만 미국 증시의 하락은 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 그리고 바닥 지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기, 중장기적 종목을 분할로 적립식 매주 꾸준히 매수한다거나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매수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매수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다.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8월달 이렇게 미래에셋 리서치 글로벌 캘린더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세 번째 주, 8월 세 번째 주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